지난주 리얼 카메라를 통해 밝혀진 SS501의 목말리는 수면 습관. 확실히 이유 있는 그들의 늦잠? 그 실체가 다시 한번 공개됩니다. 박경림의 늦잠 탈출 프로젝트. 깨워줘서 고마워. 바쁜 하루 스케줄을 마치고 늦은 새벽 귀가한 멤버들. 얼굴에 피곤이 가득한데. 그러나 장훈이 형 왜 이래요? 아니나 엄마 너 혼자 무시해놓고 과자 언제 처먹고 엄마 좀처럼 차려고 하지 않는 멤버들. 그 지친 모습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 그들의 정신없는 품은 이렇게 깊어만 가고 6시 반에 일어나겠습니다. 그 와중에 늦잠맨 현중은 대담한 약속까지? 과연 자, 그는 일어날 수 있을까? 알람이 울렸습니다. 역시나 기대를 쳐버리지 않는 늦잠의 최화. 여기서 잠깐 SS501의 잠자는 얼굴 집중 점검. 다 감고 자긴 아깝다. 반쯤 눈뜬 형준. 무섭습니다. 자는 포즈로 연구한다. 폼생폼사 영생. 조금씩 지금 수염이 나고 있습니다. 수염조차 아름다운 진짜 남자 현중. 수염 군대 최초입니다. 여러분 저 현중군의 수염입니다. 제가 쉐이빙 크림을 발라주고 싶습니다. 진짜 이 방은 전멸입니다. 지금 자 지금 알람 시계가 울리고 있죠. 자 지금 자 지금 각종 방에서 알람 드디어 약속한 시간. 과연 멤버들은 스스로 일어나겠다는 형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자 지금 알람 시계가 울리고 있죠. 자 지금 자 지금 각종 방에서 알람이 울리고 있어. 각종 방에서 알람이 울리고 있습니다. 자 일어났습니다. 정면 일어났어요. 정면 울리고 있습니다. 자 일어났습니다. 정면 일어났어요. 정면. 자 지금 빠른 멤버들 뭐 신경 났고요. 자 정민군 일어나서 자 지금 알람 시계 찾고 있죠. 자 알람 시계를 껐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정민군 일단 앉았습니다. 누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어요. 자 고민하는 거죠 지금. 일어날까 말까. 자 누웠습니다. 자 누웠습니다. 자 누웠습니다. 자 누워서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자고 있어요. 언제 울렸냐는 듯이 나는 모른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 이제 자 또 알람 시계 울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형준군과 영생군 방에 있는 그 알람 시계죠? 전혀 뭐 듣지도 않고. 제가 영생이랑 같이 살았었는데요. 네. 못 들어요. 못 듣죠. 다 시계만 울고 있네요. 시계만 본인의 그 몸을 깜빡깜빡 거리면서. 자 영생군은 움직이고 있어요? 영생군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일어나면서 그냥 자세만 바꿨네요. 자세만 바꿨어요. 지금 계속 알람 시계가 울리는데 그걸 귀에 대하셔야 되는데. 카메라 감독님 그 알람 시계를요 귀 쪽으로 좀 대주실 수 있습니까? 아 좋습니다. 우리 카메라 감독님 만능이십니다. 자 귀 쪽으로 다가. 무섭네요. 이거 공포 영화 같아요. 시계가 막 가요. 제 시계가 각각 다른 빛을 내면서 가고 있습니다. 무서워요. 자 지금 영생은 뭐 귀 쪽으로 갖다 대도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있죠. 자 고개 놔주십시오. 이제 과연 어떻게 하는지. 어쩜 저렇게 잘 자죠? 자 마지막 순간 이번에는 어느 집입니까? 어느 방입니까? 정민군 방. 자 다시 울리기 시작합니다. 자 정민군 안대를 벗었어요. 자, 안대를 벗고 잠시 시작하죠. 자 지금 양쪽 방에 다시 울린다. 자 현중군 방도 울리기 시작해요. 자 정민군은 깼습니다. 자, 잠깐만요. 시계를 어디 부서져서 갖다 버리겠네요. 실시 카메라 각도에 안 잡히는 곳에다가 시계를 버렸어요. 버렸어요. 그래도 앉았어요. 지금 일어날 수도 있는. 누웠습니다. 다시 누웠습니다. 자, 뭐 영생군 방에 있는 시계는 계속 울어댑니다. 지금 7시 3분 경과입니다. 3분 동안 울어대는데도 아예 꺼주지도 않습니다. 더 웃긴 건 영생군도 영생군이지만 형주도 그 옆에 있는데
움직이지도 않고 지금 카메라 감독님이 침대 위에서 찍고 있는데도 전혀 모릅니다. 자, 영생은 절대 눈을 안 뜹니다. 자, 저희도 영생이 형 일어났어. 영생은 일어나서 자 일어났는데 뒤집고 자네요. 뒤집기만 했습니다. 자, 저희 깨사모 그리고 토요일 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한 3분 정도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반면 우리 현중군 계속해서 그냥 자고 있습니다. 현중군은 발 좀 맞춰주셔야 하는데 지난 우리 약탈하지 않았습니까? 뭐 혼났어요. 잠꾸러기, 격리 뭐 이러고 있었는데 아직도 있는지 잘 닦았는지 잘 씻었는지 발 좀 클로즈업 해주십시오. 오, 없어요. 이발이 맞아요? 깨끗합니다. 근데 이발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지금 이거 발을 바꾸죠? 자, 이거 살짝 뒤치고 발바닥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아, 국내 최초로 시도합니다. 신체 부위를 클로즈업해서. 자, 없습니다. 깨끗하게 씻었어요. 어제는 있었는데, 아직까지. 어제는 있었는데. 근데 평소에 되게 잘 씻죠? 네, 너무 잘 씻어요. 멤버 중에 가장 안 씻는 멤버가 누굽니까? 네? 본인은 씻어. 애들 좀 저래요, 저한테. 본인이 생각할 땐 누군 것 같아요? 제가 좀 덜 씻긴 했는데 안 씻는 것 같아요. 규정규정입니다. 현중군 방에 알람시계 다시 한번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중군 방에 알람시계를 좀 자, 켰습니다. 저 지금 알람이 울리고 있죠? 과연 현중군 어저께 일어나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죠? 네. 호언장담했던 현중군 과연 일어날지? 자, 지금 알람시계 울고 있는데요. 현중군 귀 쪽에다 갖다 대주십시오. 감독님 귀 쪽에다가 귀 위에 올려주세요. 귀 위에 올려주세요. 지금 옷을 벗고잖아요 혹시? 네, 현중이 형이 원래 옷을 벗고잖아요. 현중이? 왜 제가 들어가실게요. 자, 지금 귀 쪽에다 갖다 댔는데 전혀 미동도 없습니다, 진짜. 아, 이쪽에서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쪽 방, 웃어서. 저쪽 방에서 자, 시계가 만신 차이 났습니다. 시계를 버려서 시계가 굴러 떨어지고 만... 자, 정민군 시계를 다시 찾고 있죠? 자, 정민군 안대를 부르고 자, 이쪽 방, 저쪽 방에서 지금 시계들이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찾아서 바로 옆에서 바로 옆에다 다시 놨습니다. 그러고 보면 정민군이 정말 예민하긴 한 거예요. 네. 바로 울리면 다시 자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시계를 찾는데 그 반면 우리 현중군 시계가 지금 그 모서리 가장자리에 침대 가장자리에 걸려갖고 간당간당 지금 생사의 길에 모여있어요. 지금 영생군과 형준군 방에서도 울리고 있는데 다들 지금 못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이제는 제가 머리가 아픕니다. 알람시계들이 너무 잘 울고 있는데 하기 위해 이곳 저희가 따로 마련한 특설 무대에 와 있습니다. 거실입니다. 중요한 건 말이죠. 네. 저분입니다. 저는 그런 날이 생각납니다. 그 매니저의 그 연예인이다. 그 연예인의 그 매니저다. 저는 한 주 한 주 저분이 과연 이번 주에는 계실까? 저분이 회사에서 잘리시진 않았을까? 늘 걱정을 하면서 옵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매니저가 잠이 없어야 되는데 잠이 일어나서 다음 주에는 못 볼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얘기가 들기도 하지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삼! 자, 저희가 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이분들을 깨워보도록